네 차는 좀 어때? 그냥 그런 거 보고 나왔어요. 어떻게 할 생각이야?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 극단적인 행동에 더 질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내가 뭐라고 나 때문에 죽나 하시기도 하고요. 어쨌든 너희 두 사람은 부부였어. 부부로 만나는 일보다 헤어지는 일이 더 어렵다는 말도 있어. 헤어지는 일이 서로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면 모든 걸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보는 건 어때? 그럴 자신이 없어요. 모든 신뢰를 바닥까지 다 잃은 이 마당에 억지로 다시 봉합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네 차를 위해서가 아니라 네 자신을 위해서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헤어지는 건 가장 최후의 수단이지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다 해보고 마지막에 헤어져도 늦진 않아. 나 자기하고 이혼할 거면 정말로 죽을 거야. 내가 못할 것 같아. 강물에 뛰어들든지 차도에 뛰어들든지 다시 약을 삼키든지 죽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약속해줘. 우리 절대 이혼 같은 거 안 한다고 약속해달란 말이야. 아무 말 없이 그냥 갔어? 모진 사람 같은 이라고 꼭 그렇게 이혼을 하고 싶대?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라고 해. 죽어도 살기 싫다는데 어떡할 거야? 엄마, 제발 좀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나 이혼당한 여자를 비참하게 살길 바래? 나 그렇게는 못 사는 거 알잖아. 그럼 어떡하겠어? 너 약 먹고 죽는다고 난리쳐도 들여다만 보고 그냥 간 사람을 그럼 붙들어 매나? 무슨 방법이 있을 거야. 있을 거라고. 세빈아, 왜 이렇게 인생을 고달프게 살아? 포기할 건 포기하고 그냥 마음 편하게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니? 난 그렇게 살기 싫어. 내가 질 수 있는 건데 왜 포기하고 살아? 내가 왜? 얘들이 왜 안 나오는 거야, 아직? 가게 문 10시간도 지났는데. 안 된다니까? 아, 왜 안 돼? 오늘은 나가야지. 오늘까지 안 나가면 어떡하라고. 가게에 내가 없으면 안 돌아가잖아. 이왕 맘 먹은 거 끝까지 밀어붙여야 엄마가 동수 씨 귀한 거 알 거 아니야. 언제까지 월급 안 받는 가정부 취급당하면서 살 거야? 하루 종일 집에서 아프지도 않은데 빈둥빈둥 거리는 거 그게 더 힘들어. 그냥 나 일 나갈게. 안 된다니까. 심심해도 만화 빌려보고 DVD 빌려보고 그냥 집에 있으란 말이야. 이번 참에 엄마 길을 꺾어놔야지. 니들 지금 그게 무슨 소리니? 뭐? 누구 길을 꺾었나? 장모님 그게 아니고요. 백서방 사랑 그렇게 안 받는데 이럴 수가 있어? 어? 그럼 아주 깨가 부르면서 가게 안 나고 난 한참 떼고 일을 돌리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더니 아우 기가 막혀서 세상에. 어머 세상에, 어머 세상에. 장모님 엄마가 오죽 그러면 우리가 이러겠냐고. 뭐? 엄마가 오죽 우리 동수씨 심하게 장모살이 시키면 우리가 이러겠냐고. 아무리 엄마 눈에 안 차는 사위지만 허구한 내 순영이 신랑이랑 비교하고 무시하고 그러면서 부려먹을 거 다 부려먹고. 아니 이놈 찌집애가 지 신랑 챙기느라고 지 엄마 하루 종일 뺑뺑이 이름 돌려놓고서 뭐 장모살이? 자식 키워놔봤자 다 소용없다더니. 그래 니들 눈에 가시
아가씨 같은 이 장모 나가줄 테니 어디 개가 쏟아지게 하면 잘 살아봐라 이것들아! 아, 장모님! 또 언젠가 한번 터질 일이야. 아, 그래도 망할 지지배야. 뼈 빠지게 키워놨더니 뭐? 엄마 길을 꺾거나? 아, 왜 아주 거래장을 시키지 그래? 나쁜 지지배. 내가 어디 아, 장모님 왜 이러세요? 갈 데도 없으시잖아요. 아, 됐어. 너희들이 그렇게 꼴보기 싫은 내가 사라져 준다고. 아니, 문제가 있으면 대화로 해결해야지. 왜 못다리는 싸고 그래? 이렇게 사람 명장 복장 다 터지게 만들어놓고 뭐 대화? 내가 지금 대화하게 생겼어? 장모님, 화 좀 푸시고 좀 진정하세요. 됐어, 이 가식적인 것들. 내가 처음부터 독거 노인으로 늙어 죽을지언정 같이 사는 게 아니었어. 아유 정말. 어떡하지? 나와봤자 갈 데도 없어. 금방 돌아올 거야. 그래도 다시는 내 집에서 그런 끔찍한 일은 있으면 안 되는데. 어, 누구냐? 어머니, 차 드세요. 너무 좋구나. 집에 홍차가 많던데요? 때마다 철마다 보내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 어, 그래요? 아, 누군지 참 고마운 사람이네요. 고마운 사람이지. 차 마실 때마다 생각도 나고. 그래, 뭐 애미나한테 할 말 있니? 네, 세빈이 문제예요. 주명이 처말이야? 저 어젯밤에 병원에 가보고 느낀 건데 세빈이가 주명 씨를 아직도 많이 좋아해요. 주명 씨도 세빈이를 보는 눈빛에 연민이 많았고요. 그래서? 약을 먹고 죽겠다고 할 만큼 좋아하는데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주명이가 마음을 바꾸면 내가 뜯어 말리진 않을 거야. 그렇지만 내가 주명이한테 마음을 바꾸라고 하긴 힘들어. 난 이미 내 마음에서 멀어진 사람이야, 그 사람. 그래도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제가 옆에서 보기 딱해서 그래요. 애미는 그 사람 밉지도 않아. 밉지만 제가 돌봐줘야 할 사람이라서요. 제 친구이기도 하지만 주명 씨 짝이잖아요. 주명 씨 생각을 제일 먼저 안 할 수가 없어서요. 주명이가 알아서 판단하겠지. 기다려보자고. 네. 언니. 왜? 나 심심한데 같이 그림 그리자. 나 바빠. 얘, 너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니? 하긴 지난번에 아빠 얼굴도 제법 잘 그렸어. 이거 받아. 이거 나 주는 거야? 너도 나한테 엄마 곰 줬잖아. 이거 나 혼자만 먹는 과자인데 너만 특별히 주는 거야. 고마워, 언니. 과자 하나에 얼굴이 달라지는 걸 보니 애는 애야.
너만 하면 어디 가서 빠지는 다리는 아니지. 때도 없이 들이닥치냐 그래. 우리 저 하는 거 마저 할까? 할까? 저 일해야 하거든요? 신성한 작업실에서 이러지 마시고 하실 거 있으면 나가서 해주세요. 아, 왜 그러냐. 야, 우리 분위기 깨지잖니. 호텔방 가시든지요. 아야, 안 되겠다. 오늘은 쟤 때문에 네가 여기서 그만 로그아웃 해줘야겠어. 꼬맹이 오늘 그날이야? 왜 히스테리를 부리고 그럴까? 어우, 섹시한데? 야, 꼬맹아, 내가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말이야, 너 나한테 흑심 품지 마라. 내가 한꺼번에 5명 이상 관리하긴 좀 힘들거든. 자, 말하자면 지금은 정원이 다 찼단 소리야. 자, 뭐 미리 예약해두면 나중에 혹시 티오가 나면 그때 말해줄게. 아니 뭐 그때도 꼬맹이한테까지 순서가 갈진 모르겠지만. 누가 흑심 품었다 그래요? 아니 말고. 그렇게 소리 지르니까 더 이상하다 야. 하여튼 그 향수하고 스타킹 예술로 어울린다. 어, 정원이 다 찼으니 예약을 하라고? 지가 레스토랑이야 뭐야? 기가 막혀 죽겠네.